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쯤 하고 있는데 사적 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고민정도 마치 대변인의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것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민정도 청와대의 부대변인, 대변인에 들어갈 때 시험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과 친분 관계, 경희대학교 후배로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치 크게 뭐 공적 시험을 봐가지고 공채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민정이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용기, 대통령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담을 하러 갈때 그때 민간인이 타고 갔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민간인을 전용기에 탄 적이 없다고 하니까 김영철 개그맨 김영철과 고민정이가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나란히 인증사진을 찍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놓고도 문재인 전용기에 민간인이 안 탔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정이가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내용들이 모두가 재반박이 되면서 고민정의 이 말하자면 SNS 글들이나 행동들은 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정 보고 제발 좀 고민하고 글을 써라. 고민하고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민영 대변인은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면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과 코미디언 김영철 씨가 나온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영철 씨는 2017년 7월 달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의 전용기에 동승했을 당시에 일화를 다룬 이 기사를 공유한 것입니다. 자, 이 김영철 씨는 당시 청와대 부대변이었던 고민정과 함께 독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고민정과 김영철 씨가 기내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이 청와대에서 갔던 비행기에 찍었던 고민정과 김영철 사진입니다. 자, 이 V 표시를 하면서 나란히 웃고 있는데, 고민정이는 내가 청와대에 이렇게 채용이 된 것도 공채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 전용기, 대통령 전기에 탄건 없다. 이러니까 바로 당신 옆에서 앉아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민간인이 아니냐? 민간인이 어떻게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가느냐? 이걸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채용 이런 거 가지고 비선이다 공격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이게 과거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문재인 정권이든 그 앞에 정권이든 모두 다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 또는 아르마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받아갖고 임명했는데 유난히 윤석열 정부에만 사적 채용이라고 해서 마구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흔들고 보자는 식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랬고 광우병 사태 때이 MB 정부 때도 그렇고 보수 정권은 이렇게 조작, 왜곡, 선동하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구 그 프레임을 써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간 적이 없다. 이렇게 썼던데 이에 박민영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탄 적이 없다고 하는 이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것도 해명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국가 행사에 민간인을 초대해서 전용기에 태운 걸로 모자라서 셀카까지 공개를 했는데 민주당식 논리로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 그러면서 착각하지 마시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들은 국민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정치적 공세 앞에 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고민정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고민정은 잇따른 사적 태용과 지인 찬서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 또는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인 인사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지인 등의 사적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모든 논란의 최종 결재자인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자신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뭐 친척 또는 인척 이런 사람들 썼다고, 그게 사적 채용이다.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아리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괜찮고 아는 사람이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총장 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바로 뛰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의 뭐 관계되는 사람들, 친인척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그것 또한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민영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비판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민현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통령의 숨결 탈행하면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라 과시하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대체 무슨 자기부정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참보기 딱하다. 핵심은 고민정 의원도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변인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 자기부정까지 해가면서 프레임 씌우기에 앞장서는 고민정 의원의 모순적 주장을 비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정의 모순적 주장. 그러니까 본인도 사적 채용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모두 다 사적 채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세를 펴고 있는 고민정에 대해서, 자, 본인은 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비행기를 탄적 없다 했는데, 바로 옆에 민간인을 태워가지고 같이 간건 바로 고민정이 아니냐, 민간인이 왜안 갔냐,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간인이 비행기 타고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전 정부에도 다 해놔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특별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고민정에 대해서, 자, 이 국민의힘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